자, 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동사 부분을 이렇게 볼 건데, 이 동사 하면은 주어 이렇게 차지하셔. 이 두 개를 이제 맞게끔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지, 그지? 우리는 주어가 뭐든지 간에 동사가 달라지는 게 없지? 뭐, 나는 먹는다 했다고, 그는 먹는다, 즈, 이렇게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들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것들이 되게 많지, 이 동사들이. 자,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도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그래서 단수인 경우에는 뭘 써? am, is, 과거는 was를 쓰고, 복수인 경우에는 are, were, 이런 거를 쓰지, 그지? 일반 동사는, 조동사는? 조동사는 그대로 쓰지. 단수, 복수 상관없이 동일해. 그러면 일반 동사는? 그렇지. 단수. 단수일 때는 동사에다가 s가 붙고, 복수일 적에는? 복수일 적에는 그대로 쓰지. 그렇지. 이렇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들이 바뀌더라. 자,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 놓으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지. 자, 저기에 s가 붙었다. he hires. 고용한다. 주어가 3인칭 단수지. 3인칭 단수일 적에 저렇게 동사에다 s를 붙이지. 자, 이건 3인칭인데도 왜 s를 안 붙인다, 동사에? 복수니까. 자, 3인칭 단수만 붙이는 거야. 자, 밑에도 attends, she 단수고. 자, 그래. 비동사도 아까 배웠다시피 현재일 적에는 이렇게 쓰는데 과거일 때는 이렇게 쓰지. 그리고 단수일 때는 위에 것들만 쓰고 복수일 때는 밑에 비동사만 써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두 동사든 have 동사든 일반적인 동사들이 단수일, 복수일 적에는 항상 똑같지. 주어가 복수일 때는 항상 똑같은데 단수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로 쓰고 have도 have's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has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이런 것들이 바뀐다. 자, 그런 원리들이 이제 있는데 이걸 볼게. 자, Barr Incorporation, 이 회사지. 회사 employees, 직원들은 복수네. 그러면 복수니까 뭐 쓰겠어? receive 이렇게 써야겠지. attractive bonuses, 좀 매력적인 이 말인데 뭐 아주 좋은 보너스를, 매력적인 보너스, 훌륭한 보너스를 매년 받는다. 잭슨은 3인칭 단수네. 탐석한다지. board meeting, 이사회에 3 months는 세 달이고 every 앞에 붙이면 마다가 돼. 원래 모든이지만 그래서 석 달마다. Korea 하는 게 뭐냐면은 carry가 나르다지. Korea는 이제 뭐랄까 그 배달 회사, 택배 회사 뭐 이런 거야. 자, 이게 단수니까, 3인칭 단수니까 여기다 해줄 썼겠지? 현재 완료를 썼어. 이건 뜻이 없는 조동사. 그래서 이건 현재 완료로 뭐 했다 이러면 되지. 그래서 배달했다. 단수니까 이를 써야겠지. 그 택배를 reception desk에. branch manager와 그 나뭇가지 되지만 지사란 뜻이 있어. 그 지사 매니저와 assistant 조수는 두 명이니까 복수지. were traveling 이렇게 되겠지. 저기 뭐냐 여행하고 있었다. 그 다음엔 동사가 어디 있지? 얘네 얘가 동사지. 동의한다. 내가 접속 썼어. 이렇다고 동의한다 그랬어. 그럼 앞에 단수 복수 agree s가 안 붙었으니까 주어가 복수란 얘기지? 그러면 얘를 써야겠지. 화학자들은 이건 핵심 지도자적 뭐 이끄는 이런 뜻인데 이제 뭐 최고의 이런 뜻으로서 쓰이면 돼. 화학자들은 가능하다고 동의한다지. 화학자, 화학 물리할 때 개발하는 것인데 환경 친화적인 연료를 했어. 자, how expansion 고속도로 확장은 이 동사 자리지.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 뭐 줄인다 이래야 되겠네.
in the area 그 지역에서 significantly 상당히 줄인다, 줄였다, 줄일 거다 이런 답을 찾아야 돼. 어디 있을까? 정동사, 진짜 동사? 자, 얘도 정동사, 얘도 정동사, 얘도 정동사지. 자, 포인트는 얘는 3인칭 단수지? 자, 그러면 안 되는 거 뭐야? B 안 돼? 어? C 안 돼? 왜 안 돼? 어떻게 돼야 돼? Has resist 돼야지. D는? S 붙여야 되겠지. 얘가 답이겠네.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는 has improved, 향상시켰다. 이것도 has야. 그러면 답은? 단수밖에 없겠지. 자, 경제는 상당히 향상시켰다, 향상했다네. 여기서는 뭐 시켰다 되고 되었다 되는데 이거는 뭐 이후로 봐야지. 10 years, 10년 전 위기 이후로 쭉 향상되었다. Retail은 소매자, 도매자 할 때 얘는 소매자야. 일부 소매자들이 동사네? 찾는다니까 look for 형태 돼야 되는데 정동사가 얘도 되고 없네, 그지? 얘는 왜 안 되지? 복수니까 얘 빼야 되겠지. 찾고 있다, suppliers, 공급자를 following the closer of McKinley Wholesale. 이게 도매야. 이 도매업자의 폐쇄 조치 이후에 이제 그 새로운 공급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수의 일치라고 그래. 주어에 따른 수의 일치. 자, 그래서 단수 복수 이렇게 쉬운데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지고 되게 쉬운데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주어가 여기까지야. 이건 여기까지인데 이건 복수니까 당연히 동사 그대로 쓰겠지만 자, 그럼 이건 단수일까 복수일까? 자, 우리가 주어가 3인칭 단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투부정사 또 이렇게 ing 붙은 동명사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대수로 시작하는 절 뭐 아니면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 아니면은 뭐 접속사로 시작하는 절 아니면은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절 이런 걸 구라고 그래. 이래서 구나 절 이런 것들이 단수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동명사를 쓴 거야. 고객의 addresses,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지? 그럼 단수 is important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보면 얘가 동사, 얘가 동사, 얘가 동사야. 근데 앞에 희한하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어. 전치사구가 꾸며주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부사가 얘는 이렇게 꾸며주네. 그래서 꾸며주는 건 다 빼고 주어를 찾는 거야. 꾸며주는 건 다 빼고 주어를 찾아서 단순지 복수인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면은 복수, 복수, 단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복수니까 동사 그대로, 복수니까 동사 그대로. 그런데 이거는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has. 이렇게 꾸며주는 건 빼고 결정한다. 그 다음에 there is 구문이 나오지? 자, 이런 것들은 동사부터 나와. 다른 것들은 항상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데 얘는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가 단수일 땐 is 쓰고 복수일 땐 are 쓰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관계대명사지. 당연히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빼고 복수니까 복수동사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꾸며만 주는 거지. 자, 보면은 자, 이만큼이야. 어? 동명사겠지. 고품질 재료를 고르는 것은 동명사가 주니까 단수지? 이다 하면서 첫 번째 단계다. 이 피넛 버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지. Hotel's prices. 호텔의 가격은 항상 좋아. 복수지? 얘는 이렇게 꾸며줄 뿐이지. 꾸며준 거 다 빼면 이게 다 주어고 단수지. 이렇게 올라간다. 피크 시즌 동안 이렇게 돼.
카탈로그는 자 이게 동사일까? 이게 동사일까? 뒤에 게 동사하는 거야. 둘 다 동사면은 and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꾸며주고 이게 진짜 동사야. 그럼 꾸며준 거 다 빼면 복수니까 복수 동사니까 얘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지난달에 보내진 카탈로그들은 목록을 쓰고 있다. 그 가게의 브랜드들 목록을 다 정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매니저는 이랬는데 이게 이제 꾸며주는 거야. 근무 중인 매니저. 그럼 이 꾸며준 거 빼고 단수니까 handles. 다룬다, 처리한다. 모든 고객 불평 사항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밑으로 와가지고. 더 매뉴팩처 제조업자 아이들 장난감의 제조업자 이렇게 전치사부터 출발해서 빼는 거야. 그럼 복수 단수 단수지 동사 될 만한 게 뭐 있어? 하나 두 개밖에 없지. ing to 붙은 건 정동사 아니라 준동사지.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실행 뭐 한다 했다 이런 거지. 많은 엄격한 정책들을 뭐에 부합하다 일치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주 국가 이런 뜻인데 그 주에 또는 그 국가의 규칙과 부합하는 일치하는 엄격한 정책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단순이니까 답은 얘가 되겠지. 실행한다. 그다음 있다 이랬어. 단수지. 그럼 여기도 단수가 돼야 돼. 점점 증가하는 요구가 있다. 이건 복수고 이건 단수지. 얘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직접적인 비행, 항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요가 있다. 요게 되겠지. 단수가 돼야 되니까. 회사는 continuously, 계속적으로. 그럼 동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삼식 단수니까 답은? 이거나, 이거 되나? 안 되지. 단수니까. 이거 되나? 안 되지. 비동사가 들어가야지. 뭐 하고 있다지. 그래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훈련한다. 직원들을. throughout 하면, 뒤에 어떤 시간, 장소가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 내내 장소가 나오면 그 지역 전체지. 지금 이제 이력 경력이야. 자신의 경력 전체, 이렇게 이 직원들의, 경력 전체에 걸쳐서, 워크샵, 이제 워크샵, 매달 워크샵을 하면서 매번 그 사람들의 경력 이력을 이력 동안 계속 훈련 교육을 시킨다 이거지. 이건 훈련한다 교육한다. 자 사람들인데 이거 꾸며주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겠죠. 복수니까 R을 쓴 거야. 지하철 시스템을 작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거의 기계 엔지니어들이다. 그럼 답은 뭐가 될까? 복수니까? 이게 되겠지, 그지? 이거 되려면, have를 써야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수량 표현들과 관련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정리해보면. 자 이런 말들이 여기 있는 뜻대로 돼. 그럼 이런 건 단수일까 복수일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볼게. 자 이런 말 다음에 저런 말 다음에는 항상 단수가 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또 단수로 쳐서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야 돼. 자 이런 걸 다음에는 항상 복수가 와 명사가. 그리고 이런 건 당연히 복수니까 복수 동사를 써야 돼. 자, 이런 거는 항상 뒤에 단수가 와. 여기다 단수, 즉 불가사 명사에 단수가 오고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다음에는 둘 다 와. 복수도 오고 단수도 와. 그거에 따라서 복수 단수가 똑같이 이어지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 뜻들하고 그거는 외우도록 하고. 자 위에 거랑 볼적에 이거는 똑같아 달라? 여기 나오는 말들이 위에 말하고 똑같은 것들이야 다른 말들이야?
비슷한 똑같은 것들이야, 그지? 자,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of가 나와. 바로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 다음에 of가 나오면 the를 꼭 쓰고 뒤에를 뭘 써줘야 돼. 근데 뒤에 쓰는 게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 자, 이거부터 가볼게. 아까 each 다음에는 명사가 단수가 나왔냐 복수가 나왔냐? 단수가 나왔어. 그런데 each 다음에 of를 쓰면 복수를 써야 돼. one of 다음에는 당연히 복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뒤에 바로 단수가 나오거나 바로 복수가 나와도 되고 of 다음에 복수가 나오고 단수가 나오는 것도 똑같아. 이거 안 써도 얘 다음에 복수는 of the 복수고 이거 안 써도 뒤에가 단수인 거는 of the 쓰고도 단수고 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다음에 단수면 단수고 복수는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자 여기 있는 게 뜻들이야. A number of, a variety of, a great deal of, a large amount of 이런 말들. deal하고 amount는 단수야. 그래서 얘 다음에는 항상 단수가 오고 단수동사. 근데 이건 수많은 다 아주 다양한 이런 뜻이야. 뒤에는 무조건 복수가 오고 복수동사를 써야 돼.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 자 반면에 얘는 더 넘버지. 그러면 뜻이 달라. 얘는 수많은 뭐뭐들 해서 복수인데 얘는 뭐뭐의 수는 해서 이게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를 써야 돼. S 붙인 거 보이지? 자, 두 개는 구별하고. 첫 번째. 자, 얘는 이제 외워도 되지. 얘는 다음에 무조건 복수. 동사도 복수.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나타내다 표시해야 되지. 나타냈다. preference. 선호도를. 유기농 음식에 대해서 survey, 조사해서 most of them please 대부분인데 뒤에 복수가 나왔으니까 얘도 복수를 써야 돼? 요게 되겠지. 대부분의 직원들은 타이어 공장에서 직원들은 지치게 되었다. 추가 작업을 하면서 each of 단수에서 복수였어? each 단수고 each of 다음에 the는 복수. 접시들 각각이 단수야. 어쨌든 이건 단수야. 이렇게 꾸며주니까 각각이 메뉴에서 적합하다. 이즈 쓴 거 보이지? 어디에? 채식주의자들에게. 아 여기서는 음식이라고 봐야겠다. 디쉬는 요리도 되고 음식도 되고 접시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각 음식의 각각은 채식주의자들에 적당해. 수많은 shareholders 주주들이 복수지? 그러니까 예를 써야 돼. 동의했다. acquisition. 취득.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인데 인수 합병할 적에 저게 인수란 뜻도 돼. 구글 알아? 어. 유튜브 알아? 유튜브가 옛날에는 뭐 별거 아니었어. 그런데 구글이 이거 유튜브 좀 뜰 것 같다 해가지고 돈 주고 샀어. 얼마에 샀냐? 얼마에 산지 몰라. 지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지. 뭐 삼성이랑 맞바꿔도 삼성이 이익을 볼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지. Some of the candidates 후보자들 일부가 자 이거는 이게 복수면 이것도 복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는 얘 정도밖에 없네. Are going around the country 후보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국가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캠페인. 선거 운동. 운동하는 거지. 선거 운동하기 위해서. 몇 명의. 다음에 복수가 나오지. 후보자.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들이. 복수니까. 얘 다음에 복수. 이것도 복수니까. 답은 얘밖에 없겠네. 본다. Overseas expansion. 해외 확장을. 위험한 사업, 무브는 움직임이란 뜻도 있고 조치란 뜻도 있어. 움직임, 사업 조치로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guest speaker, of를 썼네. 그런데 동사가 was네. 그러면 이게 단수 복수. 단수가 돼야 돼. 자, most 다음에 복수가 나오면 얘도 복수. 그냥 꾸며줄 수 있고, some 다음에도 복수가 나오면 복수. one 다음에는 뭐뭐들 중 하나 하니까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찬조 연설자 와서 이제 초대받은 연설자들 중에 한 명이 로버트 뭐 그럼 컨퍼런스였네. 이 사람이었다 이렇게 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온다네. 동사가 복수 동사잖아. 그럼 이거 복수 써야 되겠지? 답은 얘밖에 없네. 모든 제품들은 이거와 함께 온다는 것은 이게 뭐 제공된다 이 말이야. 5년 보증서, 워런티가 제공된다. 그리고 무상 수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